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바에서의 배열은 C와 거의 유사한 파트가 많아서 C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쉽게 알 수가 있지만 또 저희가 언어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복학생 또 잊어버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요. 일단 배열을 어떻게 초기화하는지 그리고 배열을 어떻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C에는 없고 자바에만 있는 length라는 variable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배열과 그리고 for문과 while문과 같은 반복문을 어떻게 같이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차대값을 찾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맨 앞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값들이 있는데 값들이 리스트, 즉 어떤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값들이 나열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값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나열된 값에는 각각의 그 값이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가리키는 인덱스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에서의 배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티저, 정수 배열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더블, 실수 배열을 만들 수도 있고 스트링, 문자열 배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트링은 어떻게 보면 C에서는 좀 어려웠던 파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게 클래스긴 하지만 마치 우리의 그 기본 데이터 형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용이하게 되어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배열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array, 배열에서의 문제점은 그 배열의 모든 요소가 같은 타입을 가져야 된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배열에는 인티저 정수만 들어갈 수 있고요. 더블 실수 배열에는 실수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문자열 배열에는 문자열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입이 같은 변수들의 어떤 리스트, 목록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형을 보게 되면 요거 C 공부한 학생들은 많이 봤겠지만 이렇게 각각의 어떤 값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공간의 첫 번째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이 되고 세 번째는 2가 되고 네 번째는 3이 되고 맨 마지막 N개의 배열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이 여기는 N-1번째 위치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블이라는 배열을 만들었다 라고 치면 그 배열에는 5.0 같은 값들이 들어갈 수 있고 5.0이 들어가 있는 파트는 인덱스가 0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은 인덱스가 3번이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자리에 -9.9가 들어갔다면 N-1자리에 -9.9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덱스는 우리가 정의한 N개라고 했을 때 그 0부터 시작을 해서 N-1개까지 즉 5면 0부터 4까지가 첨자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values 해서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지만 5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out of index라는 runtime 어떤 exception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사 이렇게 값 집어넣는 걸 보는데 value 5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에러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배열을 어떻게 이제 처음에 초기화하는지 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타입을 쓰고 이 꺽쇠는 변수의 뒤에 갈 수도 있고 변수의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타입이 있고 꺽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인티저인데 인티저 배열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의 이름이 values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두 번째는 인티저 배열인데 한 차원이 아니고 2차원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values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배열에 대해서 보통 C에서는 여기다가 어떤 값을 정확히 넣어줍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그렇지 않고 어떤 배열 타입이야를 선언하는 파트가 있고 그 배열 타입에 실제 값이 그러니까 몇 개의 엘리먼트가 들어갈지를 생성을 할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즉, value라는 어떤 인티저 타입의 value라는 것이 있어. 그런데 그 메모리 생성하는 게 new라는 키워드였죠. 그래서 메모리 생성, 이 배열을 위해서 메모리를 생성을 해주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인티저 타입의 엘리먼트가 다섯 개가 들어갈 거야 라고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 정수를 선언하려면 인티저하고 꺽쇠가 있고 그리고 밸류수가 있고 이퀄 쓰고 메모리 공간을 먼저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new integer 5 이렇게 쓰면 다섯 개의 정수 타입이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초반에 이미 그 배열에 있는 값들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해서 curly brace가 중괄호죠.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처음에 이 인티저를 정의를 할때 값을 그냥 아예 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인티저 어떤 배열이고 밸류 쓰고 거기에 equal 중괄호하고 이 밸류에 넣을 수 있는 값 12, 24, 마이너스 23, 47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특징은 이 values라는 이 배열에 몇 개의 엘리먼트가 들어갈지를 명시적으로 기술하진 않죠. 명시적으로 기술하진 않는데 12, 24, 마이너스 23, 47 해서 4개의 엘리먼트를 여기서 기술을 해줌으로써 이 values의 엘리먼트의 길이는 엘리먼트 들어갈 수 있는 엘리먼트는 4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샘플이 있는데 이 샘플에서 어떤 에러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나요? 찾아보세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들은 다 찾으셨을 텐데요. 이 value의 integer, 이 values라고 하는 것의 어떤 타입의 integer 배열입니다. integer 배열이라는 것은 인티저 정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값을 보면 첫 번째는 정수인데 두 번째는 실수입니다. 세 번째 정수고 네 번째 실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수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에러는 2.5와 3.5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먼트에 어떻게 접근을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values라는 어떠한 배열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인덱스 번호를 넣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티저 꺽쇠에 values를 해서 12, 24, 마이너스 23, 47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값을 바꿔주려고 하면 values에 3에 만약에 18 이렇게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가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인덱스가 0, 1, 2, 3. 그래서 47이 이렇게 18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서 연산을 해서 그 값을 x에다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4, values 1은 24를 가리키는데, 이 24의 값이 바뀌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values 24에 어떤 값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24가 되고 3을 더해주니까 x라는 값의 27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열을 사용하는 걸 간단하게 봤고요. 특별히 length는 뭐냐? length 이런 거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특이하게 자바에서의 각 어레이는 n으로 지정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 없이 length라는 변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건 빌트인이다. 이미 이 자바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인티저 배열 values가 있고요. 거기에 new int를 해서 12개의 엘리먼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values.length를 쓰게 되면 우리가 20이라는 걸 몰라도 이 사이즈에 10이라는 걸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밸류스의 어떤 초기값 1, 2, 3, 4, 5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values.length를 해서 size2를 집어넣게 되면 5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values라는 것이 있고 values라는 배열에 크기는 5개의 엘리먼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문에서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integer i는 0부터 i는 values.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values i에다가 i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처음에 i의 값은 0이 됩니다. 그리고 values i가 인덱스 첫 번째 자리가 되죠. 그 0자리에다가 0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y에다가는 values i랑 또 values i를 곱해서 y를 그냥 출력하여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포문이 돌아갔고요. 두 번째로 가게 되면 i가 증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가 1이 됩니다. 그런데 values.length는 5이죠. 그래서 i는 1은 5보다 작기 때문에 다시 이 블럭 안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리, values 1 자리에다가 인덱스 1 자리에 1이 들어가게 되고 y는 1 곱하기 1 해서 1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번에서의 반복에서는 i가 2가 되고요. 2는 여전히 5보다 작고 따라서 인덱스 2 자리에 2가 들어가고 y는 2 곱하기 2 해서 4가 되면서 4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3에 대해서도 그렇게 실행이 됐고 4에 대해서도 실행이 돼서 네 번째 자리에 4가 들어가고 4 곱하기 4는 16이 돼서 16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가 하나 증가하면서 5가 됩니다. 근데 5는 5보다 작다라고 하면 요두 번째 종료 조건이 false가 되게 되죠. false가 되게 되면 이게 3인 동화에만 호문, 반복문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블럭 안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이 포문을 반복하는 파트를 빠져나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게 되면 integer values는 new int 5가 되어 있고 integer i는 0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hile 문이 있죠. while 문 안에서 i는 values.length보다 작습니다. 여전히 i는 초기 값은 0인데 이게 5보다 작으면 계속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values i는 i가 이제 이 인덱스 0 자리에 0이 들어가게 됩니다. y는 똑같이 0 곱하기 0에서 0이 되고요. 풀 출력을 했을 때는 0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i가 증가되고 다시 여기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while 문이 돌아가면 결국 i가 계속 0, 1, 2, 3, 4까지 증가가 되고 그리고 i가 i++에서 5가 됐을 때 5가 5보다 작은가 했을 때 요게 이제 true 동화에만 while 문이 실행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이 조건이 5가 5보다 작다는 false이기 때문에 이 블락을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xample 1과 example 2에서의 결과는 똑같이 y를 출력된 결과를 보일 텐데 그 파트는 0, 그리고 1, 4, 그 다음에 9, 16까지만 출력되고 출력이 더 이상 안 되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돌리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배열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덱스에서 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finding maximum number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1, 120, 56, 28, 87 안에서의 최댓값을 찾도록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제가 스텝을 만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는 array를 선언하고 그리고 초기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의 각 엘리먼트를 여러분들이 방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와중에 여러분들이 최댓값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의 최댓값은 아마 120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랩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Finding maximum number요. 그럼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그냥 maxNum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하나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처음에 배열을 초기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열은 지금 정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수의 배열은 이렇게 배열하고 꺽쇠를 하면 정수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까 밸류스를 많이 봤으니까 그냥 밸류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중괄호를 넣으면 중괄호에다가 수를 쓰면 수가 초기화돼서 이 밸류스 값에 이 변수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87, 78, 87 이렇게 예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모 파트는 잠재적으로 밸류스가 5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복문을 써야 되는데 반복문 중에 제일 쉬운 게 포문이죠. 그래서 int i는 0으로 초기화하고 왜냐하면 배열의 인덱스 처음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종료 조건에선 i가 이 배열을 다 순회를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values에 length를 쓰게 되면 그러면 이 length가 잠재적으로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i를 증가시키면서 이제 각각을 이제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values의 값을 가져오려면 values 여기다가 index i를 하게 되면 각각의 포문에서 이제 각각의 값, 이 i의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맥스 넘버를 정수인데 맥스 값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열에서 제일 첫 번째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밸류스에 그냥 첫 번째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맥스의 첫 번째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요걸 1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안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맥스 값이 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스 값이 어떠하면 이 values의 i 우리가 아래 썼던 이 i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냐면 맥스의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맥스를 하고 그리고 맥스에다가 values 가장 큰 값, 맥스가 가장 큰줄 알았더니 인덱스를 봤더니 인덱스가 더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맥스의 값이 바뀜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실제 가장 최대값을 찾았는지를 보기 위해서 system.out.println을 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최대값이 나오는지 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120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50, 뭐100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면 150하고 가장 최대값을 넣어 바로 찾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반복문이 돌아갈 때마다 첫 번째 1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맥스엔 지금 1이 들어가 있는데 1과 밸류 첫 번째 자리 1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둘다 같죠? 그러면 이 if 문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120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덱스에서는 이 1과 120, 이 밸류스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자리 파트랑 비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120이 더 큽니다. 그러면 맥스에다가 120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맥스가 120이 됐습니다. 그러면 120이 되고 밸류스는 세 번째 자리랑 비교를 합니다. 56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56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if문이 120이 56보다 작냐? 아니죠. 실행이 안 됩니다. 이 안에 블락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맥스는 여전히 120이 되고요. 이 밸류는 78이 됩니다. 그래서 맥스가 78보다 작냐? 아니니까 실행이 안 되고요. 87로 가서 120이 87보다 작냐? 그러면 아니기 때문에 이 if문이 실행이 안 되고 맨 마지막에 최대값은 120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약간 숫자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랩까지 마쳤고요. 그러면 그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